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염승환 이사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염 이사님과 함께 오늘 아침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발이 지금 -2.5% 정도 되거든요. 2.5요. 코스닥이 3%니까 뭐 거의 급락 출발인데, 사실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는 좀 오르고 있어요. 한 0.8% 정도. 0.8? 예. 네, 그다음 국제 유가도 한 3% 지금 반등하고 있어서. 네. 일단 이 분위기면 아침에 개파라 간 다음에 좀 반등은 나올 걸로는 보이는데, 지금 한국은 지금 워낙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워낙 얼어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선물 따라서 좀 장중에 반등해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쪽의 선물 지수는 좀 반등은 하고 있어요.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뭐 일정 정도 일정 하나만 예, 간단히 좀 보고 또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 한번 보여주시면, 뭐 오늘은 이제 사이버 먼데이가 있고요. SK텔레콤이 이제 SK스퀘어하고 예, 인적 분할해서 이제 거래가 재개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중국에서 제조업 지표, 파웰장하고 이제 연준 그러니까 옐런 장관이 좀 발언이 있고, MSCI 반기 리뷰 이제 적용돼서 기업도 이제 편출입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은 지표들이 많은데,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 중국의 이제 중소기업 대상이죠. 차이신 제조업 PMI, 미국의 11월 제조업 지수, ISM, 그리고 코스닥 그 전환사채 리픽싱 이제 조건 변경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환사채가 좀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좀 진정될 것 같고요. 그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범 서비스 되거든요. 네.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앞두고, 한 달간 시범 시행이 되고, 그다음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일단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장이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예상 지수로는 2% 정도. 네, 2% 정도. 2870선 정도에서 시작을 일단 2900을 깨면서 시작은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낙폭이 어쨌든 좀 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거의 한 3% 가까이 978포인트 정도에서 스타트를 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0.8% 정도에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도 출발이 좋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3.7%, 셀트리온이 이제 치료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3.2% 정도 반등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0.6%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시작을 했고, 그다음 현대차도 -2% 정도 밀리면서,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대형 수출 기업들은 1에서 2%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을 네. 했습니다. 오르는 거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코로나 수혜주예요. 뭐 이쪽 바이오 진단 키트, SD 바이오 센서가 그렇죠. 5% 정도. 예. 지난주에 시젠이 좀 움직였죠. 예, 시젠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단 키트나 이쪽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이게 오미크론 영향으로 이제 이틀간 급등했고 오늘도 출발이 다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지금 헬스케어 업종이 다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거의 다 빠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빠지는 업종은 이제 항공주 대한항공이 그러겠네요. -6% 지금 급락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 폭락하다 보니까 지금 S오일이 -3% 정도, 뭐 호텔신라, 또 이 HMM, 또 SK아이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한 2에서 3% 정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코스피 대형 기업들이 뭐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호주, 뉴질랜드 상황은 우리보다는 낙폭이 덜합니다. 네. 에, 호주가 0.9% 빠졌고요. 네. 에, 뉴질랜드 우리하고 시차가 거의 없는 네. 나라이기 때문에 0.8%니까 우리보다는 호주, 뉴질랜드 증시의 낙폭이 훨씬 더 마일드하다. 네. 아, 그리고 미국의 3대 지수의 선물은 에, 현재 뭐 크진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플러스 반전이 플러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직 뭐 그 시작은 안 했는데 두산중공업이 좀 유상증자 결정을 해가지고 네. 오늘 좀 한 11% 정도 급락해서 일단 예,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바이오 기업들이 뭐 대부분 좀 강세는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제일 많이 오른 기업은 시젠입니다. 시젠이 11% 정도 주가 좀 오르면서 8만 원까지 지금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고, 그 밑에 뭐 엑세스바이오, 아이진 뭐 이런 기업들이 예상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낙폭을 좀 줄이네요. 네. 코스피 위주로. 코스피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거의 보합 거놓으니까. 네. 아마 이제 나스닥 선물지수 영향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코스닥은 그동안 좀 지난주에 좀 좋았던 섹터들이 다 좀 아침부터는 좀 좋진 않습니다. 통신 장비라든가 또 게임주라든가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이제 급락 출발한 상태고, 그러나 삼성전자가 좀 이제 플러스 반전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서 장중에 좀 반등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보시고요. 현재 수급 상황은 근데 좀 괜찮은 편인 게,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들이 지금 이제 양매수 좀 들어갔거든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622억, 기관 투자들이 지난주까지 너무 많은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오전에 한 2,800억 정도 순매수를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주고 있고, 연기금이 한 7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378억 샀고요, 외국인이. 기관이 209억, 그리고 선물도 외국인이 사고 있어서 일단 시장 급락은 했지만 수급 상황은 좀 양호한 편이고요. 특히 외국인들은 전기전자하고 이제 통신주 위주로 좀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 위주로 순매수에 좀 가담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섹터는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확인은 꼭 해보시고요. 일단 오전에는 대부분 그냥 코로나 다 수혜줍니다. 수혜주 뭐 모더나 관련주, 진단키트, 뭐 치료제 이쪽 관련 기업들이 다 그냥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섹터는 이제 다 빠졌는데, 근데 유독 많이 빠진 섹터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여행주 하나투어가 마이너스 한 지금 8% 정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영화 관련주라든가 또 오늘 원자력 발전주는 아무래도 이제 두산중공업 영향 좀 일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사들도 하이닉스가 다 플러스 반전됐고요. 네. 하이닉스가 1.3% 플러스네요. 그래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한테, 모르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 동남아를 강타하면 좀 충격이 될 수는 있어요. 오미크론이. 왜냐하면 거기에 반도체 또 후공정 기업들이 많거든요. 공공. 아니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유럽의 확진자가 굉장히 그 급등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우리 경제나 우리 수출 같은 경우에 픽아웃 논란이 있었던 게 네. 재화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급격하게 이전될 것이다. 그 네. 논리가 가장 큰 맞아요. 거였거든요. 네. 예를 들면 미국 가게나 유럽 가게에서 한 달에 5천 불 쓰는데 3천 불을 재화에 쓰다가 네. 예를 들면 저쪽으로 서비스 쪽으로 3천 불을 바꾸고 하면 그 공백을 네. 우린 제조업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이제 반도체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그래도 오늘은 일단 반도체가 버텨주는 거 봐서는 시장은 뭐 일단 최악의 상황은 좀 일단 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또 외국인들이 기관하고 같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특히 오늘 기관 투자를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오전에 3,500억. 지금 몇 분 안 됐는데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그래서 방어를 계속 해주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는 어쨌든 반도체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일단은 버텨준다는 측면에서는 네. 2,900은 일단은 좀 지지할 가능성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리오프닝 테마주들이죠. 이쪽 여행이나 항공주 사신 분들은 좀 인내의 시간이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건 좀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화 소비가 오히려 또 늘어날 수도 있다 보니까 예, 뭐 약간의 또 수혜도 예상이 되면서 반등을 일부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불안불안한 상황은 예. 이어지고 있는데 아침에 개장초의 분위기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있는, 네.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직 진짜 개장초니까 아직 네, 6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대부분 시총 상위 기업들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는데 한 마이너스 1%대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일단 하락세를 계속 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900 한 10포인트 정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991포인트. 그래서 낙폭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장중에 자. 오늘 계속 외국인 기관 동향 좀 체크하시고 네. 환율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 어쨌든 좀 뭐 반등까지는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2900을 지키면서 조금 회복되는 그런 흐름은 좀 전개될 가능성은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또 주요 리포트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네. 장 상황은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오늘도 보고서들은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오늘은 이렇게 종목 보고서는 많이들 안 나왔고요. 일단 이제 시황 보고서나 산업 보고서가 일부 좀 나온 것들은 있는데 일단 유명관 연구원님이 주간 이익 동향 이번 주에도 좀 적어주셨는데 여전히 뭐 선진국이 더 좋고요. 한국은 일단 이번 주에는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는 추정치가 좀 올라갔어요. 4분기도 0.2%, 그다음에 2022년 순익 컨센서스도 0.1%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한 달 전보다 마이너스인데 확실히 반도체가 조금 터닝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업종으로는 조선업종하고 유틸리티, 한국전력이 좀 적자폭이 조금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가 이익 전망치가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디스플레이 업종이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이번 주에 2.1%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분위기는 좀 개선되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는 거는 철강 또 호텔 레저 건설 업종 이 세 개 섹터는 지난주 대비해서는 좀 이익 추정치가 좀 꺾였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금융의 이제 이재만 연구원님이 이제 주말에 쓰신 자료인데 12월 증시 전략 이제 뭐 보고서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주식시장이 직면한 위험은 기업 이익 증가율이 지금 둔화되는 사실 국면에서 우리 한국은 금리를 두 번이나 올려버렸고요. 또 미국의 12월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 FOMC 회의도 12월 달에 있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등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위험이 좀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특히 작년 9월에 영국 또 10월에 인도에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처음 나온 이후로 그 후에 한 6, 7개월 지난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향을 좀 줬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뭐 그때 시장은 어쨌든 올라갔어요. 당시에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나왔어도 시장은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는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한 7%까지 빠졌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 그냥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코스피가 그대로 빠진다면 2810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좀 내용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기회를 찾아봐야 된다. 최저점 통과 가능성이 높은 변수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대요. 아까 이제 권순우 기자님도 말씀하신 대로 물류대란 요거 좀 완화 조짐하고 중국이 통화 긴축 정책을 좀 약간 푸는 거. 이 두 가지 면에서는 좀 최저점 통과 가능성도 네. 일부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물류 대란이 조금 완화된 일부 좀 되고 있는 게 일단 기업의 구인난이 완화되는 징후가 좀 보이고 있고 입항 대기 선박수가 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류가 좀 완화되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이 점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통화정 긴축 정책도 9월 이후부터는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리고 사회융자 총액 총 대출액이거든요. 이것도 10월에 상승 반전했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두 가지 지표들이 좀 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히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데 반도체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좀 어느 정도는 진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이번 12월 코스피 예상 상단은 한 3,080까지는 그래도 올라간다면 네. 반등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D램 가격이 지난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3일 연속 올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7월 달 이후 처음 올랐는데 대신증권의 이제 이수빈 애널리스트가 네. 이분은 이게 추세적으로 갈 거라고 좀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현물 가격이 지금 1.5% 올랐는데 일회성 요인은 아니다. 이미 현물과 고정거래 가격이 너무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생산 원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물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요? 네. 반도체. 현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고점에서 네. 한 40% 빠졌어요. 고점 대비로는. 근데 이제 고정거래가랑 지금 차이가 고정거래가가 지금 더 비싸죠. 지금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현물가가. 근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에는 고정거래가가 반영되거든요. 네. 현물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현물가가 너무 낮아진 상황에서 지금 반등을 하는 이유 하고 있는데 일단 생산 원가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더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고정거래 가격은 현물가격이 올라가면은 또 후행적으로 원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추세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NH의 도현우 연구원님은 예전에 올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던 분인데 이제 한 11월부터 약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톤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분도 이제 썼던 얘기는 뭐냐면, 특히 이제 아까 수요 얘기도 하셨지만 코로나19가 좀 종식이 지연이 되면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수요가 좀 제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에는 긍정적이고, 거기에 또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빅테크 업체들이 높은 메모리 재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메모리 반도체 주문을 지금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물론 이제 메타버스 수요도 일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뉴스들이 이제 오늘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도 어느 정도 좀 반영되는 것 같고, 네네. 스마트폰도 좀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10월. 예. 그래서 IT 업종에 대해서는 적어도 뭐 너무 부정적으로 네. 보실 필요는 없는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야, 오늘 그 아무래도 장 분위기도 뭐 그렇다 네. 보니까 채팅창 분위기도 뭐 험악한 채팅들도 없지 않아 꽤 있는데, 저는 뭐 저희 채팅창에서라도 그렇게 하셔서 조금 마음이 풀리신다면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특히나 정프로를 향한 봐봐봐. 네? 봐봐. 뭘요? 자기 거. 왜요? 예, 이 정도입니다. 내 마블 좀 올랐구나. 모두의 마블 모두의.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하시는 거에 뭐 그게 좀 도움이 된다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프로의 그 진정성 내가 알지. 욕받이 네. 한다 이거지. 네, 다만 이제 다 쏟아 부어라. 네, 그렇죠. 그래서 다만 또 우리 또 출연하신 분들에 대한 그것만 조금 우리 지켜주시면 뭐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뭐 이분들이 무슨 오미크론을 퍼뜨린 건 아니잖아요. 응? 그렇죠. 아이고. 마음 같아서는 인천공항이나 부산항 가가지고 오미크론을 온몸으로 나 못 들어와 어딜 들어와 이씨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아 정말 진짜 2020년부터 2021년은 진짜 뭐 아니 또 어떤 전문가는 그 얘기 하죠. 오미크론이 차라리 빨리 퍼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코로나는 중증으로 갈 확률이 그래도 좀 있는데 그놈이 다 잡아먹으려? 네, 오미크론이 잡으면 다른 그 안 터진다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바이러스의 싸움인데 아, 오미크론이 차라리 나쁠 작전이야? 네,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 누군지 얘기 좀 해봐. 모셔보게. 우기가 그랬던가? 최우기가 그랬다고. 아 진짜로 모의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네. 아 근데 진짜 그런 거 있더라고. 주식에서 막 이렇게 급등 나가면 스트레스 받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2년을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 네. 그러니까 뭐 혹시 말씀드리면 20, 30대 분들은 앞으로 6, 70년 사실 거니까 그 2년의 값어치가 좀 덜한데 예를 들면 이 방송 보시는 60대, 70대 분들은 이 2년을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산다는 것 자체가 돈 이런 걸 떠나서 얼마나 오란 거야. 아 그렇죠. 맞아요. 응?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들 보면서 그걸 느끼는데 학교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마스크잖아요. 친구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계속 마스크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뭐 애들이랑 떠들 수도 없고, 그걸 지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지금 2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아 친구도 못 만나. 씨. 어? 아니 뭐 못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만큼 기회가 없잖아. 그럼요. 가족, 네. 친구. 눈치 보면서 사람들 만나야 되고, 이게 2년을 이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2년이 될는지 3년이 될는지 그걸 모르니까 짜증나는 거지. 그 사이에 또 우리 비대면주는 좀 오르는구나. 게임주 모두의 맛. 곧버스 어떻게 했나? 쳤나? 곧버스 아니 아직 못 쳤죠. 지금 방송진이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었습니까? 아니, 오늘 뭐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상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0.7, 0.6, 8 정도. 코스 더 사란다. 더 들어가라고요? 여러분이 원하신다. 여러분 200 정도만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틀 효과 있던데 보니까 한번 200만. 네. 자 그리고 코스닥은 1.2% 정도 마이너스.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게임주들 일부가 조금 괜찮은 것 같고요. 5G는 상황별로 안 좋고요. 바이오 일부 주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하이닉스가 1.3% 정도 네. 올랐는데 참 눈에 띄네. 1%만 올라도 눈에 띄는 날이네. 그죠? 그제? 네. 하긴 그것 때문에 지금 0.6%밖에 안 빠진 거야. 삼성전자 네,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그러네. 크래프톤, 카뱅 이런 거 플러스 전환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 중에서 그 이제 간단 제가 한번 간단히 보고 왔는데 그 박수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매주 보고서 쓰시거든요. 주간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바이러스엔 치료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오미크론이 온다고 해도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제 시간이 문제죠. 사실 만드는 오늘 셀트리온 어떻게 움직입니까?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오늘 좀 올랐어요. 치료제 있잖아. 예. 2.5%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예. 하여튼 먹는 거건 주사건 거래. 예. 예? 일단 필요하죠. 그리고 뭐. 사실 머크의 네? 경구용 치료제는 저번에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효능이 너무 떨어져요. 화이자가 좋다는데. 네, 화이자는 좋은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네. 임상이 다 끝나진 않아서. 그러니까 머크가 좀 빨리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머크가 35% 효능이고 셀트리온의 레키노라가 한 75%인가 될 거예요. 아니 근데 효능이. 그거는 쪽 빨아먹으면 안 돼? 응? 뭐요? 아니 그러니까 주사액이잖아. 빨아먹으면 안 되냐고. 뭘 빨아먹어요? 주사액을? 아 주사액을? 되겠어요? 아니 그게 정맥주사예요. 근육이랑 정맥이 혈관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쭉 빨아먹으면 그냥 소화제가 그래서 셀트리온이 그거를 개발은 하고 있대요. 아니 우리나라 그. 약간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쫙 침투해서 아니 얼마 아쉬운 이런 얘기 하겠냐. 아, 아쉬우니까 근데 흡입형은 만들고는 있어요. 흡입형으로는 셀트리온이 그 같은 걸로 흡입형 그러니까 네, 그건 만들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한번 병원 가서 맞으면 효능이 꽤 좋다고 하니까 뭐 레키노라도 분명히 저는 뭐 활용성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이제 경구용 나와버리니까 그냥 좀 안 좋게 반응을 했던 거죠. 아 치료제가 하여튼 좀 빨리 에, 자리 잡으면 그죠? 뭐 무슨 변이가 나오든 어쨌든 이제 치료만 된다는 확신만 생기면. 시장이 믿음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이제 BTS도 공연은 하더라고요. 아, 그 네. BTS 봤어 그거? LA 20만 공연. 네. 그러니까 그 동네는 내가 말해 뭐 오미크론이고 뭐 없어. 이게 봉쇄로 가긴 힘들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선 굿즈를 사는데 300m인가 줄을 서야 된대. 어... 굿즈 사는데. 아 그래요? 아 우리 굿즈는 진짜 하루에 한 개 팔리지 두 개. 뭐 합니까? 우리 저 텀블러도 내놓고 말이야. 아니 무슨 저 티 겨울에 입을 만한 티들도 좀 내놔. 우리는 아직까지 굿즈 팔 때가 아닌데 우리 오버한 것 같아. 정 대표. 아니 물론 우리 내가 오버한 하지 말랬잖아. 무슨 우리가 굿즈냐고. 아니 근데 저 채팅창이 맨날 왜 굿즈 없냐고 뭐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 지금. 빨리 채팅창에 자수하세요. 아, 채팅창에 보면 맨날 3%네 굿즈 같은 거 없냐고. 3% 뭐 팬 뭐 다 사고 싶다. 끝까지 야 이거 오바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밀어붙여가지고. 아, 채팅창 믿을 거 하나 못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대부분 우리 가족이 샀어. 가족 사고 이후에 출연자 오신 분들 하나씩 이렇게 아니 우리 직원들 하나씩 집어가고 없어 지금 또. 없어. 아이고 너무한다 너무해 진짜. 채팅 알겠습니다. 뭐 와주시겠죠 언젠간 한번. 아 근데 사는 방법이 좀 그렇긴 해요. 우리 저 앱도 아니고. 그래? 어디 무슨 만드는 데가 따로 있더만요 거기. 워낙 되지. 소량이라 근데 우리가 회사가 튼실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는 건데. 에. 아니 빨아먹으면 진짜 안 되는 거야? 약을? 어. 그냥 안 되죠. 나오는 안 거죠. 되죠. 그런 거 좀 개발해보세요. 정맥에 들어가야 돼요. 드로프스 형태로 좀 저 개발 좀 해보세요. 드로프스 형태로. 아니면 이렇게 응? 붙이는 거. 아니면 가스왈처럼 아, 그냥 드링크 제로 하든가. 쫙 뭐 코로나야 가라. 옛날에 이게 뭐였지? 피로야 가라 그게 우루사였나? 우루사. 뭐 그게 진짜 경구용 나오면 좋죠. 진짜 아, 경구용 있어요. 또 먹네. 또 먹어 이 녀석들. 이 편의점 이 녀석들 또 먹어. 근데 이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뭐 어떤 또 변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어제 아까 BTS도 꺼냈지만 저희 딸이 그 뉴이스트라는 그룹을 되게 좋아해요. 뉴 뉴이스트라는 뉴이스트? 네 남자 이제 뭐 빵 만드는 그룹인데 뭐예요?
아니 거기 하이브 소속이에요. 아 이스트라고 그것도 빵. 아 진짜 웃기다. 이스트가 왜 들어가겠는데? 뉴이스트예요 이름이. 아 뉴이스트? 근데 거기 이제 제가 뉴이스트 뉴에다가 네. 이스트 몰라? 아 최고급. 그래. 아 제일 아. 최고나 이거죠? 네. 아 뉴이스트. 근데 거기 이제 콘서트를 해요. 해서 이제 제가 약간 보호자 형식으로 갔거든요 같이. 콘서트? 네 콘서트 갔어요. 제가. 아빠 잠실 제일 싫어하는 체육 경기장에서. 제일 싫어할 것 같은데 잠실. 아빠 같이랑. 근데 이제 아니 뭐 제가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저희 딸하고도 한번 그래도 그래서 아. 주말에 시간 낸 적이 없어서 갔는데 놀란 게 이제 콘서트를 할 때 예전처럼 안 하고 마스크 쓰잖아요. 함성을 못 질러요. 아 소리 못 질러요? 그래서 이걸 줘요. 뭐 클래핑 같은 걸 줘가지고 박수만 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통제도 철저하게 하고 아, 그래서 지금 언택트에서 약간 컨택트로 가기도 하는데 이런 대면 문화가 뭐 그렇다고 아예 없어지거나 다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더라고 제가 어제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예. 많이 왔어요? 꽉 찼어요 그냥 아, 꽉 찼어요? 네, 근데 남자는 저 혼자였던 것 같더라고 오... 아, 얼마나 싫었겠어 딸이 대한민국 아빠 대표야 아빠 대표 아, 뭔데 거기 남자도 40대 남자 아니야 네. 아, 굿즈 같은 것도 많이 팔고 네 아니 그거 못 팔아요 굿즈를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거기서 팔 수가 없어요. 아 그럼 미리 사와야 되는 거예요? 위버스에서만 팔 수 있어요. 아 위버스에서? 플랫폼에서. 아 그렇게 돼 있어요. 바뀌어 뉴이스트 그럼 저 하이브 거예요? 하이브 소속이에요. 아, 하이브 소속이에요? 아니 미국에선 팔던데? 근데 여기 한국에선 그거 다 금지시켰어요. 미국에선 팔던데? 네, 못 팔게 막아놨어요. 아 그래요? 거리도 둡니까? 이렇게 그 관객들? 네 관객 그 거리 다 둬요. 아... 들어갈 때도 거리 두고 그러니까 아무튼 좀 철저히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예. 우리나라가 좀 철저히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라면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네. 끝내고 일단 우리의 목표 코스피 기준으로 0.5%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네, 안쪽으로. 아. 일단 여기서 아 불안불안해서 끝내기가 좀 그러네. 네. 어떻게 보합될 때까지 그냥 해야? 전 뭐 시간 괜찮아요. 염이사님이 봐주실 것 같아요. 고만해. 네. 자 우리 여미사님과 함께한 오늘 월요일입니다. 11월 29일 아침 개장 상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옛날에,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참 그 저거 할 때 이즈맨 이즈 고우맨고 있을 사람 있고 갈 사람 가자. 이즈맨? 이즈맨이 뭐예요? IS. 아 이즈맨? 이즈맨? 아 이즈맨 이즈맨? 고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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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고매는 얼른 가십시오. 가십시오. 예, 염블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